시간 특징이요. 제가 어제도 다른 데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잔소리하다 왔는데 올해만큼 공부 안 하는 때가 없어. 진짜 모든 학원들이. 아니 공부들은 안 하시면서 합격은 해야 된대요. 아니 그런 아이러니가 어딨냐고.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고. 공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오전에 있는 학생분들이 한 번도 다 모여본 적이 없어요. 저녁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요즘 뭐 공부하는 소리를 하기도 힘든 거 진짜. 어제도 어느 학원에서 어이 김청과 오늘 남아서 공부하라. 야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2교시 끝나고 간 거예요. 사라진 거야. 참. 그러니까 뭐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참. 예. 너 김청과 그거 알아야 돼. 하여간 너희 아버님은 너이 공부 시작할 때 이미 주변에 전화기 돌렸어. 우리 애기가 지금 공부 시작했다고. 그럼 부모님은 나 똑같다고. 네 합격하지? 합격하면은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주변 지인에게 전화를 다 해. 괜히 그러다 화재를 중개사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됐다고. 그럼 저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해서? 어이구, 그 시험 어렵다는데 그한 번에 됐군요. 그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 쫙 하는 거라고. 너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 아버님이 전화 돌리겠어? 당분간 전화기 끄고 지내실 거 아니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여친에게도 양해를 구해. 야,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쭉 시간 내서 볼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내 공부에 좀 올인해야 되니까 주말에 한두 번만 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아이고,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처녀가 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 얘 혼자 남으라고 하면 절대 못 남아. 누군가가 또 옆에 있어야지 남는 거고. 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저기 아버님도 그렇고, 그죠? 우리 선생님도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가족이 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두고두고 회자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남아서 해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부인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번 보는 거예요. 봤는데, 되잖아요. 아, 그래도 이 양반이 그런 면에서는 참 그런 끈기라든가 이게 있구나. 라고 나름 가슴속에 그걸 담아두는데,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뭐 평상시 하는 거로 봤을 때, 뭐, 그걸 어쩐지 한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 돈만 벌었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들 남아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걱정이죠. 그러니까 선생만 지금 걱정이 되게 많아요. 남은 시간은 별로 없고, 60점만 맞춰서 보내야 될것 같고, 공부는 안 하고 있고. 아, 이게 시험 목차가 이렇게 4개예요, 4개. 아, 4개인데, 평균적으로 한 문항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래 또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제자들이 토지 정책을 많이 활용을 해요. 토지 정책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공법상의 용어를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가끔 답으로도 유도가 돼요. 그래서 네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세개 또는 네개다 맞춰주든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면은 거기까지도 출제를 해줘요. 새로운 정책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라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혹시 지문이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인 토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각종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 있죠. 예, 강남에 뭐한 85평방미터? 그게 한 14억인가 16억인가 한대요. 시세가. 그거를 일반 서민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140년 걸린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한 6년에서 8년인가? 그 정도 하면은 하여간 그걸 또 마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그런 지경이 왜 나왔냐 이거죠. 지금부터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10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 그러면 그죠? 그 정도의 시세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는 한 70년대까지만 가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6, 700?
100석도 안 돼. 한 500석 이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몇 년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면은 집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연봉은 몇 배가 높아졌어도 유원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결혼율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하고 이 사망률이 있잖아요. 지금 역전되는 사태래잖아요. 사망률이 좀 더 높아지고 2030년 이후서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된대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그 천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뭐 그런 구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적이 돼서 쭉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중간에 원위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가격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게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신문 관련 기사 보게 되면 그때도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문제가 돼요. 그럼 10년 후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결 수단도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로 가끔 쓰는 게 뭐냐면 비가역성이 있죠. 비가역성. 비가역성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써요. 비가역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가역성의 논리로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문제의 내용 그래가지고 이게 특성이라고 그러면요.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있었을 때 크게 나누면 토지 문제라는 게 있고요. 주택 문제라는 게 있는데 예, 토지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유발이 돼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근데 이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국토 면적이 제한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드냐면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 있죠. 예, 수도권에 대한 전체적인 땅값이 우리나라 전국의 땅값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인구의 한 5천만 되면은 5천만 중에 거의 한 2천만 이상이 여기 이쪽에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어떤지 그런 차이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땅값 상승하죠. 그럼 땅값 상승은 이걸 불러일으켜요. 뭐를? 투기를. 그러면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 있을 때요. 비효율성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가 편중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있죠. 예, 사유지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상위 예를 들어서 1%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50% 중에서 한 90% 정도를 우리가 원어원이라고 해서 1% 중에 1% 있죠.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땅 부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지방 내려가면은 이 근동에서는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하겠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는 그걸 뭐 시가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지가고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땅값 상승이 평균적인 이상으로 상승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 경제적, 행정적 이런 문제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가의 상승은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토지 가격 상승으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기업에서 공장을 우리가 증설을 하게 되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공장 부지가. 근데 공장 부지가 너무 어떻게 돼요? 비싸요. 그러면 전체 만약에 공장을 하나 지을 때 100이라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국 애들은 그 중에 한60 정도가 토지 가격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70에서 80%가 토지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생산 비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생산 설비 집어넣고 거기다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 단가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해외 나가서 수출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강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품질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단가가 쌌다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었다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박하게 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24시간 풀가동 시켜가지고 갖다 내다 팔았으니까 그때는 잘 팔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경쟁력이 없죠.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권이라든가 값싼 인건비 이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값 상승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예, 토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1페이지에 가면 그 중간에 참고난에 보면 소득분배 평등도 측정 지표 및 주거비 부담 능력 지표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로렌스 곡선이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아, 이거는 이거는 소득 분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토지 소유 편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있죠. 예, 국민 소득의 아마 7위 정도가 캐나다면요. 얘네가 만약에 한 5만 8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8위가 미국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캐나다 미국이나. 그런데 얘네는 이 소득이 계층별로 조금만 더 고르게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고 미국 애들은 1인당 국민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르닌 소득이 계층별로 골고루 배분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로렌스 커브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여기가 소득 비율이고요. 여기가 인구예요. 그럴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진 애가 완전 평등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평등선이라는 얘기는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게? 50%에게. 그러면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게? 25%에게. 또 전체 소득의 몇 프로가? 75%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게? 75%에게. 전체 소득의 100%가 전체 인구의 100%에게 골고루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 1인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1인당 만 원씩 그 소득이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져가거나 덜 가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25%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5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75%가. 그러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선을 연결하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걸 로렌스 커브라고 그래요. 이게 안으로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울기는 나라마다 틀려요. 그래서 전체 이 면적에서 이 타원형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를 숫자로 계산한 것이 지니 계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로렌스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을 측정할 때 쓰는 지표가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있어서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택 문제라고 있어요. 주택 문제는요. 거기 보시게 되면 주택의 유용성 문제라고 해놓고 부담 능력의 문제라고 해놨는데 뭐 이런 거예요.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라든가 신흥국가에서 쓰는 거는 일단은 우선시하는 건 뭐냐면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질적인 문제야. 그 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소득은 증가했어요. 증가했지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 있죠. 이 크기가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연봉은 몇 배가 늘어났어도 그죠? 옛날에 비해서 넓은 집을 살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옛날보다 적은 집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총각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 아버님이 나중에 집 하나 사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게 대전에서 집 살려면 얼마 필요한지 알아? 3, 4억? 3, 4억이면 집 살 수 있나요? 싼데 기준으로. 너 내 성격 생각해봐. 그게 3억이래. 너 연봉이 3천이래. 그럼 10년 걸리는데 이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10년이잖아. 너 여자친구 있잖아. 그럼 15년이야. 술 좋아하면 20년이야. 사람 좋아하면 30년이야. 그냥 쭉 가는 거야, 이거. 진짜. 나중에 그래서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플랜카드 붙는다니까요. 김총각이 만약에 서울에 가서 집 사잖아. 아파트. 그러면 너 그 동네에 그 여기다 플랜카드 붙는다고. 김한복이 드디어 서울에 집 사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사건이지. 그렇잖아. 지방에서 서울 인서울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그리고 너 한 가지 알아둔 거는 여기 대전 서구 이 둔산동 쪽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제일 높은 지역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너 청약은 들었니? 네가 드냐? 아니면 아버님이 내주시냐? 오, 그 돈은 어디서 마련이 됐어? 그게 그거 아니야. 저기를 해서 한 게 아니야. 야, 너 아버님이 용돈 준 걸로 들어가는 거나 아버님이 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번에 합격해서 이거 수익을 내면은 아버님에게 꼭 선물 하나 해드려. 참, 진짜 말을 못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건설을 해주든가 아니면 기존 재고주택 있죠. 예, 재고주택을 개량을 해야든가 뭐 이런 거에서 공급을 늘려주든가 또는 수요 측면에서는 뭐로 강화시켜주는 걸로 구매력을.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 그게 이제 181쪽에 가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담 능력의 문제라고 있죠. 수요의 문제. 그러니까 주택 부담 능력을 높여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높여주면 돼요? 구매력을. 구매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택 저당 제도 있죠. 네. 대출 제도를 완화시켜주면 돼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예. 주택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 18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씩 정리하시면 돼요. 회차가 벌써 옆에 있잖아요. 18에서부터 19,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때요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시장 배우셨죠. 근데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질 못해요.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시게 되면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고 해놨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가로 열고 경제적 기능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제목을 보면 제일 먼저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그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사회적 목표라는 거는요. 형평성일 수도 있고요.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거 공약이 있죠. 예, 이런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다가 무슨 주택을 지어서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뭐 해주고요.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를 통해서 뭐도 유도하냐면 소득 재분배 이런 것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이 저렴한 이 공공임대주택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장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다 임대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왜 청년 희망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행복주택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는 정부가 해서 일정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정부가. 우리가 지난번에 소득 재분배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여기 신생아가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출생기념으로 주식을 100억 정도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성장할 때 사회 진출할 때 동일하게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의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우리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손주라든가 이래되게 돈을 물려준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상속세, 증여세 이거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빼서 얘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역할은 어디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에서는요.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시장의 실패라고 183페이지 하단에 가면 나와 있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균형 배워보셨죠? 균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죠. 얘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무슨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균형 상태가. 근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초과 공급에 의한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해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상태가 궁극적으로 유지가 돼요.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안 돼요. 가격을 매개로 이게 자원 배분이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하락에 따라서 시장에 공급된 물량을 바로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하면 뭐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균형 상태. 여기는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균형 상태라고 하죠. 근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나 무슨 상태가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같이 계속 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수요는 많은데 뭐가?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강남과 같은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에다가 과천 일대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도시 공급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이번에 3기 신도 방송에도 나오더군요. 3기 신도시 그 후보 지역을 갖다가 외부로 유출한 게 LH공사 직원이라고. 그런 게 유출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하고 짜가지고 그걸 그 보내주니까는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 후보 지역에다가 땅을 사놓은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발표만 나면 뭐 10배 이렇게 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몇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애들 있죠. 여기를 일단 별표를 하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거기 제일 먼저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외부 효과는 별표해야 돼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요.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예, 공공재라는 게 있고, 불안전 경쟁에 따른 뭐 독과점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은요, 제목 말고는 들어올 게 없어요. 제목 말고. 그 작년에도 제목만 언급을 해준 거예요. 제목방.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공공재가 지금까지 두번 나왔다 그러면, 외부 효과는 지금까지 단독적으로 한 8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경제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공공재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시된다? 외부 효과. 그래서 단독으로 나오면 둘 중에 특히 얘가 더 유력한 거예요. 얘들은 제목만 아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별표 하나 하셔야 되고. 외부 효과는 의의도 물어봐요. 그죠?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거기 우리 교재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이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여기서 이게 빠졌군요.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제 혜택 있죠. 예, 그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경제 활동 있죠. 경제 활동은 우리가 크게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도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요. 소비 측면에서도 뭐가 존재해요?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소비 측면은 잘안 나오고요. 주로 이걸로 물어봐요. 생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이런 예방접종 해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총각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이유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본인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총각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주변 지인들은 김총각으로부터 독감을 전염당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의도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부의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접흡연이에요. 그죠?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줄수 있어요, 없어요? 줄수 있다는 얘기. 이게 소비 측면에 있을 때 대표적인 부의 외부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요즘 뭐이
흡연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그걸로 시비 많이 걸잖아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그거 갖고 왜 난리가 내려냐. 근데 담배 냄새가 진짜 길게 멀리까지 나가죠. 그래서 금방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 정도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정의 위배효과라고 나와 있죠. 의는 이제 여기서 설명했고요. 그죠? 어떤 경제주의 경제활동이 어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슨 효과? 정의 외부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한다? 정의 외부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 외부효과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 효과가 있어요. 얘는 그 사적인 비용이 있고요.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정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무슨 비용보다 커지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외부효과가 유발되면요. 여기 있는 요 사회적 비용이 있죠. 예,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사적 비용 플러스 사적 비용에서 이렇게 외부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제주도에 이 서귀포에 가게 되면 제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축구 경기장 부지를 개인이 기부한 거예요. 서귀포시에다가 축구장 부지를 쓰라고. 그래서 여기 가면은 강아무개 경기장이라고도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 기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예의를 표시해 준 거죠. 근데 이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갈 때 부지가 만약에 시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축구장 부지 정도의 면적이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한 300억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제주도민 중에 보면은 축구라고 그러면은 사죽을 못 쓰는 축구 마니아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게 없었으면은,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프로축구팀도 있고요. 주말마다 여기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려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많은 축구 경기장 팀도 여기에서 경기할 것이고, 외국에서 만약에 무슨 뭐 친선 경기 하더라도 여기서 열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굳이 무투로 나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비용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이 얼마를 써서, 300억을 써서, 그로 인해서 알파가 되는 거죠. 제주도민들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이런 비용을 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줄여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런 편익을 가져다 주는 거는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적은 양반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 이렇게 이제 뭐 명예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가 무슨 효과를 할 수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렇단 얘기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뭐가 조성이 되면요?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물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여기 주민들은 굳이 주말에 공원을 가기 위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정의 외부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이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의 외부효과에서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애들은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파소. 적정량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 여기를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서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걸 좌측으로 간다라고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참. 그런데 그걸 틀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걸 틀리고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아주 쓰러지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아, 여기 그러고 모의고사 보나요?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제 조만간.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꼭 봐야 돼요. 그죠? 모의고사를 봐야 현재 내가 어디가 정리가 돼 있고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거예요. 김총각 꼭 봐야 돼. 거기다 답안지에다 써. 김총각이라고. 어? 나머지 분들이 안 써도 되는데 쓰라고. 내가 뭐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태를. 어? 괜찮아. 성적표는 집으로 발송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는 거야. 집으로 발송하면 뭐 못 나오는 거지 뭐. 어? 열심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요, 사적 비용이 있고요.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이걸 크게 해요. 여기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부의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왜 사회적 비용이 얘보다 커지냐면요. 얘는 여기 요 외부 비용이라는 건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얘는 항상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생산? 과대. 그러니까 얘는 과대, 얘는 과소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게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H시멘트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 뭐를 생산하냐면 시멘트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판매 가격이라는 게 책정이 될 때 그러면 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요 생산비 있죠. 생산비 기초에서 판매 가격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면 만 원이래요. 톤당. 그러면 얘도 톤당 얼마에 팔겠어요? 만 원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톤당 만 원에 한 10만 푸대 정도, 1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소비자들은 톤당 만 원에 이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라는 게 배출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지금 미세먼지처럼. 네, 그러면은 각종 질병이라든가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화를 시키는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간대요. 톤당.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멘트 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자기들의 생산비로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왜냐하면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이 공장만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 부담은 누가 또 안겠어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생산할 때 생산비가 톤당 만 원인데 그죠? 사회적 비용은 2만 원 되잖아요. 이 비용에다가 이거 정화시키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지금도 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주범이 누구냐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중국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 이렇게 분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다는 게 쉽도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추적하겠죠. 그거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이제 행정상의 지도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정화시키는 비용을 네가 부담해야지 왜 사회에서 부담을 시키느냐. 라고 해서 대표 구속시키고 이 시설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추가로 들어가요? 생산비가 만 원이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만 원 받고 팔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얼마는 받아야 돼요. 그럼 2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10만 톤은 생산할 수가 없죠.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생산량을 줄여야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여기에 딱 맞는 그래프는 아닌데 일반적인 그래프로 이제 하게 되면 요거는 사적 비용만 반영이 된 공급 곡선이에요. 요때는 톤당 만 원에 1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대 생산.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상승했으니까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겠죠. 그래야지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요 공급 곡선은 사적인 비용 플러스 무슨 비용까지? 외부 비용까지 해서 무슨 비용이 반영된 곡선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곡선이라고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됐을 때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요. 그죠?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겠죠.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은 얘가 상향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한다고요. 상승. 아까 그랬잖아요. 공원이 조성이 돼서 이게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하면 가격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에 따른 정부가 규제해서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한다고요. 상승. 이게 방향이 상이면 오른다고요. 오른다. 위에서 움직이면 다 초과 수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8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에 시멘트 공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즉 시멘트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 기억하시면 얘는 일단 무슨 생산? 과소 생산. 그리고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가 유발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 얘는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되면 무슨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보호 관찰소 있죠. 법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찰하는 이제 수용 시설이라고요. 이걸 아마 그쪽에 아마 그 야타동이 그쪽에다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이들 교육상 안 좋다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얘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환영하죠. 가급적이면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에 조성해 주신 걸 더 원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핀피예요. 홀리즌 마이 프론티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환영한다는 얘기야. 우리 집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은 님비 현상이에요. 나딘 마이 백야드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우리 집 뒤뜰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의 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 정예묘가 쪽에 가면은 양봉업자하고 과수원업자 뭐 이런 것 있죠. 예, 경제 쪽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부동산학 쪽에서는 거의 등장을 출연을 못해요. 부동산 상품만 나와요. 그건 참고하셔도 되고. 그러면 뒤에 넘어가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 있죠. 해결책. 자, 정부가 직접 통제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외부 효과에 대한 내부화라고 돼 있죠. 뭐를 규제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또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외부 비용이 이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다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이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겠죠. 그걸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장의 자유조절 기능에 맡기는 거예요. 동네마다 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또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조권 침해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일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한 소유권 있죠? 권리.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어디까지를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 주면은 그거 가지고 협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협상할 수 있죠. 주택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반경 예를 들어서 한 30m 정도 있죠. 한 뭐 5층에서 한 6층 정도까지는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요 선을 건드리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뭐 시간당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씩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주게 되면은 여기다 건설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해서 이게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얘기들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협상을 해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어디까지는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 부분을 침해하게 되면은 시간당 얼마씩 줘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주면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제 그런 논리가 코지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고요. 이 재산권이 민간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코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부의별과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연탄 공장이 있고요. 연탄 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으면 연탄 공장에서 연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연탄 가루 때문에 세탁소 주인이 피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피해볼 수 있을 때 연탄 공장 사장하고 예? 여기 노총각이고 여기 노처녀라고 그러면 둘이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자기 와이프가 하는 세탁소에 무슨 피해를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신 거예요. 여기 가끔 시험에 인용이 돼요. 근데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밑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있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때는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랬을 때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면 틀리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의의를 갖고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공공재 이어서 얘기하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